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다들 이랬던 경험 없으신가요? 한국 사극 영화를 볼 때마다 유명한 사건 혹은 인물을 다루기에 어림잡아 무슨 사건인지 누구인지는 알지만 지난번 본 사극 영화들과 타임라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된 적이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개봉한 한국 사극 영화들을 시대 순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영화들은 흥행 성적, 작품성 혹은 완성도 유무를 따져서 선정하지는 않았고 그저 다 가져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7년 개봉한 김광식 감독의 안시성입니다. 영화 안시성은 645년 벌어진 당나라와 고구려 간의 1차 고당전쟁을 다룬 영화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공하고 고구려 당나라 국경선의 1차 방어선을 초토화시키고 이젠 안시성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죠. 개전 직전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수도 평양에서 정변을 일으켜 왕을 폐위하고 꼭두각시 고구려 왕을 옹립했는데요. 이때 안시성을 비롯해 국경지대의 지방 성주들은 연개소문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엔 대부분 연개소문에게 머리를 조아리지만 오직 안시성의 성주만이 연개소문에게 저항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이때 침공한 이유 중 하나도 연개소문의 정변으로 인해 고구려의 내분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죠. 연개소문이 당나라군을 무찌르기 위해 안시성으로 지원병을 보내지만 평양의 군사들과 안시성의 군사들이 서로 껄끄러운 관계라 따로 싸우다가 평양에서 보낸 지원병들은 전멸하고 안시성의 병사들로만 싸웠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안시성을 사수하는 데 성공, 당태종 이세민은 철수하며 전쟁이 끝납니다. 조인성 배우가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을 연기했죠. 다음은 2003년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입니다. 영화 황산벌은 삼국통일전쟁 중 첫 번째 전쟁이었던 백제멸망전 당시 고작 5천의 결사대로 백제의 계백이 5만의 신라 김유신의 군대와 싸운 황산벌 전투를 다루었습니다. 황산벌은 지역 갈등을 유머로 승화하고 구수한 사투리로 좋은 평가를 받은 코미디 전쟁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름의 모티프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죽더라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명예롭다는 격언을 풍자하고 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병사의 이름이 무명의 거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이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백제의 중심지는 충청도로 전라도 사투리는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음은 2010년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평양성입니다. 황산벌의 시퀄 작품으로 황산벌에 이어 평양성은 삼국통일전쟁 중 고구려 멸망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연개소문 사후 그 아들들 연남생 연남권 연남산 형제의 권력투쟁을 유머로 승화했으며 고구려인 만큼 이북사투리가 돋보이죠.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무신집권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2015년작 박흥식 감독의 협녀 칼의 기억입니다. 딸이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내용의 무협 영화입니다. 이병헌, 전도연, 김고은이라는 대배우들을 캐스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엉성한 전개와 유치한 액션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죠. 고려시대 무신집권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적 사건을 다룬 내용은 아니며 시대적 배경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는 않고 은은하게 표출하고 있어서 그저 시대극일 뿐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2008년에 개봉한 유하하 감독의 쌍화점입니다. 원나라 간섭기를 끝낸 고려의 30일 동안 고민왕은 사랑하던 아내 노국대장공주를 잃은 뒤 모든 개혁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시리에 빠진 고민왕은 그 어떤 여인과도 동침하지 않았으며 자제위라는 미소년 호위무사 부대를 만들고는 오히려 남색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영화 쌍화점은 주진모 배우가 맡은 고민왕과 조인성 배우가 맡은 홍림이란 역할과의 사랑을 다룬 퀴어물입니다. 아마 조인성이 맡은 홍림은 훗날 고민왕을 시해하는 자제위 무사 홍륜을 모델로 한 캐릭터로 보입니다. 다음은 2001년 개봉한 김성수 감독의 무사입니다. 김성수 감독은 비트, 태양은 없다로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차기작으로 내놓은 작품이 무사입니다. 서울의 봄도 김성수 연출작이죠. 영화 무사는 한중일 3국 합작 영화로 중국 배우 장쯔이가 출연했고 모든 로케이션도 중국에서 촬영했죠. 시대적 배경은 중국의 왕조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던 32대왕 우왕치세로 고려가 명나라에 사신단을 보내지만 일부 사신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실제 역사적 기록에 착안하여 명나라를 방문한 고려 사신단 중 무사들이 고려로 귀국하는 여정을 픽션으로 만들었죠. 다른 건 몰라도 액션만큼은 호평을 받았답니다. 마지막 고려시대 배경의 영화는 고려시대 직지심체 요절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직지코드입니다. 이 영화 역시 국제 공동 제작입니다. 서양에서는 고려의 직지심체 요절이 그간 세계 최초의 금속 인쇄술로 알려진 부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보다 훨씬 앞선 금속 활자인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서양의 학자들과 영화 제작진들이 직지심체 요절을 매개로 직지심체 요절의 진정한 가치를 밝히고 규명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동분서주하는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극 영화들이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죠. 먼저 해적, 바다로 간 산적입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해 조선의 최초 군주가 된 태조 이성기였지만 조선의 국세를 고려가 삼켜버려 해적단이 국세를 먹은 고려를 찾는 해양 어드벤처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속편인 해적 도깨비 깃발은 태조 이성계의 재위 후반기 다시 조금씩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왜구들을 소탕하다가 옛 고려의 사라진 보물들을 찾아다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수의 시대입니다. 이 영화 역시 태조 이성계 재위 후반 왕위를 참여하는 아들 이방원과 왕제들의 권력을 없애려는 정도전의 대립 그리고 이방원의 1차 왕자의 난까지 다룹니다. 이방원은 영화 속에서 창조한 정도전의 무사 김민재를 제거하기 위해 미인계를 쓰면서 발생하는 갈등들이죠. 영화 자체는 엉망진창이지만 장혁배우가 연기한 이방원은 카리스마 그 자체랍니다. 세종대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에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작품 천문 하늘에 묻다는 장영실을 다룬 영화입니다. 실제 역사 속 장영실의 마지막이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에 있는데 이 미스테리를 상상력으로 채운 내용이고 멜로 감독의 거장답게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브로맨스를 굉장히 서정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절친으로 알려진 한석규와 최민식 배우가 각각 세종대왕과 장영실을 연기했죠. 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다룬 2018년작 나라말싸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선 송강호 배우가 세종대왕을 연기했습니다. 영화 또 한 명의 주인공은 신미 스님인데요. 영화에선 신미 스님이 한글 창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신미 스님이 실존 인물임은 맞으나 신미 스님은 나중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세조에 오르고 세조가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사업에 참여했을 뿐 한글 창제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말싸미는 심각한 역사 왜곡으로 숱한 비판을 받았죠. 세종대왕 치세를 다룬 세 번째 영화는 신기전입니다. 여기선 안성기 배우님이 세종대왕을 연기했고 세종대왕이 여진족을 토벌하며 사군 육진을 개척하던 여진정벌을 배경으로 조선의 신무기인 신기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실제 세종대왕은 화기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조선의 무기 성능과 체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조선의 군사력이 강화되었죠. 그리고 신기전도 세종대왕 때 만들어지고요. 하지만 아직 화차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화차는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 때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화차가 없던 세종 치세에는 신기전을 연사는 할 수가 없어서 공격용이 아닌 신호탄 용도로 사용했기에 이 영화에서 신기전을 난사하는 건 고증 오류랍니다. 다음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왕이 된 사건 계유정난을 다룬 영화 관상입니다. 관객수 900만을 돌파한 웰메이드 한국 사극 하면 항상 거론되는 작품이죠.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명대사는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수양대군 역을 맡은 이정재의 등장신은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조선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관상가가 수양대군의 정변을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해 김종서와 분투하는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할 틈이 없죠. 이정재, 송강호, 백윤식, 김혜수, 조정석, 이종석 등이 모두 주연으로 나오는 명연기의 향연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의 9대왕 성종 시절 희대의 스캔들을 일으켰던 어우동을 다룬 어우동 주인 없는 꽃입니다. 왕실 종친 이동의 아내였던 어우동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 뒤 조선의 레전드 판무파탈로 거듭납니다. 왕실 종친, 양반, 궁궐 왕실 경호원, 서리 등의 중인 평범한 양인, 농민, 심지어 종이나 노비까지 신분을 막론하고 그녀의 남성 편력은 어마무시했습니다. 나름 사대부 집안의 여식이었음에도 남자를 더 유혹적으로 꼬시기 위해 어우동은 기방을 다니며 기생 교육을 받아 대화하는 법, 춤, 노래, 악기, 연주 등을 두루 섭렵했죠. 홍찬이라는 과거 급제자는 과거 급제 행렬을 하다가 어우동을 본 뒤 눈이 돌아가 버렸다고 하고 방산수 이난이라는 또 다른 왕실 종친은 어우동이라고 몸에 문신까지 박았다고 하며 어우동 이웃집에 살던 한 남성은 어우동을 자기 조상님 모시는 사당까지 데려갔고 어우동을 보러 담을 넘거나 변장을 하고 어우동 방을 찾는 등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우동 문제는 공론화되어 조정에까지 보고가 올라왔고 국왕 성종은 어우동을 처형했습니다. 사실 어우동 자체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 입체적인 인물이지만 영화 어우동 주인 없는 꽃은 그저 성인 영화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젠 연산군을 다룬 영화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연산군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까지는 2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